그 대사관 앞에 그 소녀상 문제는 역시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감각으로 할 때, 기준을 볼 때. 근데 그거 언제 철거 이전해 줄 수 있어요? 그 대한민국은 법치의 나라이고요. 법치의 근간은 이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의, 사랑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위안부 소녀상이 아무것도 상징 안 한다면 위안부 소녀상이 그냥 하나의 의자이고 단순한 소녀상이고 한다면 그게 보기 싫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굳이 누구보고 철거하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서 여기에 유실물, 전유이탈물이 있으니 좀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미 질문하셨다시피 보면 불편하시거든요. 불편하라고 우리 시민단체가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왜 불편합니까? 그것은 바로 소녀상의 말하고자 하는 학면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단순한 이웃국가에 대한 뭐 국제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소녀상의 문제로 그렇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이기도 하고 한일 간에 풀어야 될 역사이기도 합니다. 소녀상은 흉물이 아니고요. 역사의 양심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시에 나라 이런 국가에서 아무 힘없는 소녀들을 끌고 가서 성노예를 시켰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다시 그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를 항변하는 겁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정말 소녀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하는 그런 인권에 대한 회복력을 일본 정부가 보여준다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양국 간의 문제로 발전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풀지 못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아직도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나날이 연세 드셔서 그때의 치욕과 성적 수치, 인간다운 삶을 못 누리고 해안의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그걸 그냥 돌아가시기만을 그건 그냥 해당 피해자들, 증인들이 죽기만을 방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딱한 슬픈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질문을 받는 자체가 제가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 피해자 소녀상이 상징하는 위안부 할머니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